반갑습니다. 김영민입니다. 오늘은 라이브를 하는 기분으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말이 좀 정리가 되면 올리고, 좀 정리가 안 되면 넋두리 좀 하다가 지우겠습니다. 제가 방송국에서 20여 년 일하면서 수시로 봤던 끔찍한 장면이 있습니다. 독재 찬양 프레임으로 한 명씩 골로 가는 거죠. 가끔은 일베 논란으로 한 명씩 또 갑니다. 그 광기가요, 옆에서 보면 엄청 무서워요. 분명히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 사과하는 꼴을 계속 보는 거죠. 시청자 게시판 마비되고 하차하고, 그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면 내 옆에서 누가 끌려가서 처형당하는 기분이에요. 다들 그걸 보면서 입을 닫습니다. 아, 저런 말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너무 미개하죠. 근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제가 그걸 당하고 있어요. 뭐 알면서 이 길을 왔죠. 전 이미 틀렸습니다. 이 용기를 높이 평가해 주시는 분들이 저를 격하게 지지해 주시면 저는 살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 역시 골로 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나라가 박정희의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돌 맞을 걱정 안 해도 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화예술계에서 저 같은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아주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나부터 잘 됐으면 좋겠어. 많이 도와주십시오. 오늘 무슨 이야기 하려고 카메라 켰냐면, 참고로 술을 조금 마셨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 남겨놓고 내일 아침에 들어보고 딕션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다시 찍을게요. 지금 생각난 얘기가 뭐냐면, 왜 독재자를 찬양해라는 취지에 모욕이 덕지덕지 붙은 악플에 한 번쯤은 진솔하게 대답해보고 싶었어요. 제가요, 저를 미워하시는 분들까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일단 들어보세요. 지난 영상에서 5.16 즈음의 시대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그럼 이어서 삼선 개헌 이후의 상황을 이야기해 볼게요. 왜 김영민은 그 삼선을 지지하는 수구 꼴통이 됐을까? 재밌겠죠? 다들 아시다시피 1971년에 7대 대선이 있었어요.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신민당의 김대중. 김대중의 인기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그 전에 삼선 개헌이라는 이슈가 있었죠? 그 절차를 문제 삼는 분들의 주장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저는 저를 존중해주시는 분들의 의견은 저도 존중해요. 그리고 더 많이 알아보고 더 고민하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만약에 김대중이 그때 대통령이 됐다면 어땠을까? 이 테마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71년의 김대중은 시대착오적 인물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중단 없는 전진을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된 겁니다. 이념적인 부분은 빼고 이야기할게요. 듣고 계시는 분들도요, 시대에 어떤 피해자가 있었는데 이런 거 빼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 국정운영을 이끌어가는 정치적인 철학, 그 부분만 참고해서 들어주십시오. 제가 왜 71년에 김대중을 위험하리만큼 시대착오적인 인물이라고 봤냐면, 당시에 대중경제 체제는요, 물가를 법으로 내려준다 그랬어요. 물론 업자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담합을 하면 안 되죠. 근데 당시에 공정거래 관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던 시절에 업자들이 모여서 가격을 올리는 것도 법으로 금지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당시 김대중 후보가 주장한 노사공동위원회 원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영권 침해가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리고 농촌경제발전을 기초로 하고 그 다음 상업과 공업이라 그랬거든요. 저는 그 대목도 시대를 읽지 못했다고 봐요. 그리고 71년에 김대중은 빈부격차에 대한 증오가 너무 심해서 엔터, 스포츠, 패션, 그 당시 세계적인 호황산업을 절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인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먼 훗날 대통령이 된 김대중은 문화개방과 저변학대 공이 크죠. 그런데 당시의 김대중은요, 빈부격차에 대한 증오가 아주 가득했고요, 대중경제체제를 대중들에게 설명할 때 모든 서술 구조가 누구는 얼마도 없는데 누구는 뭐라네, 누구는 얼마도 없는데 누구는 뭐라네, 분노를 조장하는 것도 좋은 정치는 아니지만 그 분노에 담긴 인식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이었습니다. 우리는 200짜리 집도 없는데 억대 호화주택 살면 부유세, 이런 구조죠. 그리고 당시에 이웃나라 일본은요, 조경으로도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창출했잖아요. 세계적인 장인과 전문가들이 막 배출되고 조경, 수공예 이런 거 아시죠? 근데 당시에 김대중은 비싼 나무를 심는 거에도 분노가 있었어요. 나무 한 그루에 100만원, 150만원짜리 심어놓으면 정원세, 자동차가 비싸면 특별세, 개도 비싸면 개한테도 막대한 세금을 물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5천원짜리 진돗개면 되는데 영국에서 독일에서 비싼 게 사와가지고 개한테 고기 먹이고, 우리는 고기도 못 먹는데 개한테 고기를 먹여? 징벌적 과세. 근데 그 리더가 인기는 정말 많았는데요, 패션이라든가 스포츠 산업, 당시의 문화적 트렌드를 따라가기에는 한계점이 있었겠죠. 대기업, 재벌 기업에 대한 분노는 물론이고요, 돈 많은 사람이 콘텐츠로 사치를 하면 그 또한 일자리를 만든다는 그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농민들은 땅한 평이 없는데 왜 30만 평, 40만 평 골프장이 있냐고 성토를 했습니다. 골프장에 출입하는 사람한테 징벌적으로 입장세를 받자고 했어요. 부인들이 만 원짜리 반지도 못 끼는데 300만 원, 500만 원짜리 반지 끼는 사람은 엄청난 사치세 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장 우려됐던 부분은, 당시의 김대중의 정서는 개발을 암묵적으로 금지했습니다. 판자촌 50만 세대에 대해서 철거를 중지하고 합법화시키자 그랬어요. 근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주거지에 합법화를 추진하면 개발을 못하는 거죠.
개발 가치가 있는 곳을 개발하고 정책 이주지를 만들어 이주시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산자촌이 있으면 개량한 상태에 따라 합법화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재벌기업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급성장을 했는데요. 당시에 김대중은 재벌기업 급성장을 위한 모든 배려를 결탁을 통한 특혜로 봤어요. 물론 부조리한 것도 있겠죠. 근데 당시에 표출되던 증오가 우려스러울 만큼 강하긴 강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71년에 김대중 후보가 추구하던 개혁들이 다 이루어졌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요, 보수라서 박정희, 우파니까 박정희 이렇게 단순하게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노무현, 김대중 누구든 공로와 과실을 설명드릴 수 있어요. 진보 진영 여러분들이요, 4시 10분까지 꼴통 취급하면 여러분들이 극좌일 확률이 높습니다. 평생 뉴스 공장만 보고 한겨레를 기관지 삼아가지고 화만 내면서 사실 겁니까? 다름을 존중하면서 양 진영이 성장하면 좋죠. 노무현, 김대중의 공로를 설명할 수 있다는 우파 유튜브 보셨습니까? 김대중보다 박정희가 나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설명하는 채널을 본 적이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수구 꼴통 개그맨이 막 지어내가지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은 출장 중인데 집에 가면 그 당시의 육성 자료가 저음질이지만 다 있습니다. 제가 찾아서 그 부분 붙여드릴게요, 뒤에. 이것을 무작정 소멸시키는 그러한 일은 어떠한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